자, 다음은 이제 책 222쪽이죠. 그러니까 222쪽인데,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강의노트 28쪽을 보시죠. 강의노트 28쪽에 아래 2-12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 일정한 속도를 갖고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못 맞추고, 그러니까 멈칫멈칫거리면 아 그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이 문서를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 노란선이 그어지기 전,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 배나무가 수로 다시 돌려놓는다고요. 또 다시 능력 갖춘 사람이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일정한 속도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가 네 줄인데 끊어져 있고요. 2-12. 그러니까 첫 번째로 첫 번째 계획 개발계획 냈습니다. 개발계획 내서 개발구역 지정됐죠. 그러면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인가신청 들어오라고요. 즉 시행자가 설계도를 작성해서 인가신청 하는데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지나도록 인가신청 없으면 그럼 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럼 하지 말자. 그 다음 두째 줄이요. 그러니까 기습 발표했습니다. 기습 발표했으면 7번 보시죠. 구역을 정했죠. 그럼 절차를 밟아서 계획 세우라고요. 계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 지나도록 계획 나오지 않으면 하지 말자. 그 다음 쪽 와세요. 제일 위에요. 그러니까 기습 발표했습니다. 선 구역 지정했고 계획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하고 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나왔고 그러면 두 번째 계획 설계도 똑같죠. 세 글자 몇 년요? 3년 지나도록 인가신청 안 들어오면 하지 말자. 그러니까 넷째 줄은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사업이 끝났으면 끝난 거지. 그러니까 뭐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구역이 아니죠. 7번 보시죠. 그리고 이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구역을 지정한 거죠. 그러면 변경할 때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되는데 여기는 사업이 다 끝나서,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사업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기초조사하고 공람 거치고 공청회 거치고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해지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거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계획 두 글자 2년, 설계도 3년 두 번 있었고 끝났으면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답니다. 책에 표시하도록 하면 책으로 가시면 책의 222쪽이요. 222쪽에 네모 5번 해제 의제가 있고 양과 1번 해제 의제 사유 반과 1번 원칙 땡땡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 원안에 규정된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표시요. 해제된 것으로 본다.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표시요. 구역 지정구 시작 날부터 3년 표시요.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 그렇죠?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않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그날 밤 12시, 즉, 다음날 0시, 그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 사업 공사 완료, 그렇죠? 공사 완료의 공고일,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괄호에 있는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 처분, 그렇죠? 환지 처분, 공고일 밤 12시, 다음 날 0시 해제된 것으로 본다. 방괄 2번 예외 땡땡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 표시요.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규정된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박스의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 구역 표시요. 구역 지정구 시작 날부터 2년 표시요.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표시요. 계획 수립고시 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 표시요. 5년으로 한다. 아까 제대로 된 신도시 얼마는 돼야 되고요? 330만 이상은 돼야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개발계획 표시요. 계획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 표시요. 3년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 표시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날 해지는 것으로 본다. 역시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한다. 330만 제대로 된 신도시 출판요. 제대로 된 신도시는 이 계획 세우는데도 5년을 잡아주고 또 설계도 내는데도 5년을 잡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자 다음에요. 그러니까 223쪽에 사장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제1절 시행자가 있는데 출판요 시행자는 이거면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다. 지방에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군구가 있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고 시군구는 요청하고 관청 바깥에서 제안한다. 아까 지정과 요청과 제안은 앞에 있었죠. 뭐 그거면 됐고요. 여기서 할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시할 거 하나만 아시면 그러니까 223쪽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1절 시행자, 뇌물번 시행자의 지정, 양궐번 원칙적 시행자, 표로 내려와서 표 첫 번째 칸에 그러니까 공적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공공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아랫줄에 민간사업 시행자가 있고 동그라미 6번이 있죠.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표시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괄호 넘어서 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 표시요. 조합,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표시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야 조합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6번 첫째 줄 다시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입니다. 보이죠? 그러니까 조합이 사업을 한다. 근데 조합, 땅주인들 모여 조합을 만드는데 어디 뭐 서울 땅주인 3명, 제주도 땅주인 2명, 강원도 땅주인 5명 모여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가 정해져요? 구역이 정해져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두 가지 메모를 하시면 앞뒤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구역 지정 후 설립이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조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 할 수 없다고요? 제한할 수 없죠. 아직 제한이라는 건 우리 동네에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 이 자리에 그러니까 개발사업을 하게 해주시오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제안, 그러니까 지정되기 전에 제안하는 상태에서는 조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해지고 그러니까 정해진 다음에 조합을 만드는 거니까 조합은 제안할 수가 없죠.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셋째 줄에 전부환지라고 써져 있는데 그 전부환지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니까 뭐 아무튼 어디다 마땅하게 쓰세요. 그러니까 세 줄이 이어집니다. 먼저 그러니까 조합이 만들어지면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는 조합에 강제 가입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토지가 조합에 들어왔죠. 따라서 수용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모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이니까 환지, 그러니까 집단 교환에 강제성이 얹어진다고요. 저 땅주인도 다 강제가 입됩니다. 아까 3분의 2, 2분의 1 동의받아야 된다 했는데 3분의 2, 2분의 1 찬성하지 않은 사람도 조합에 강제가 입된다고요. 정 싫으면 팔고 나가든가 조합에 팔고 나가든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됐습니다. 됐죠. 강제가 입이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가 다 조합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살 게 있어요? 살 게 없다고요. 뭐 쭈쭈바 브라보콘 사는 거 말고 복사용지 사는 거 말고 땅에다 사업하는데 땅은 더 이상 살 게 없다고요. 아예 살 게 없죠. 그리고 뭐예요? 수용할 게 없다고요. 수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그래서 조합은 언제 때만 만든다고요? 전부 환지 때만 만든다고요. 뭐 이런 연결들이 뭐 쉽지 않고 그냥 토막토막을 다 외워버리면 편하겠습니다만 내용을 연결을 해두시면 나중에 여러 가지가 이제 편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시행자 나머지 사항들은 다 넘어갑니다. 224, 225 다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226쪽에 양괄호 2번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 방괄번 원칙 도시개발구역에 전부를 환지 표시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 그렇죠?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뭐 다른 얘기로 그러니까 볼펜 교환은 볼펜 주인이, 땅 교환은 땅 주인이 서로 뭐 모의고사를 앞두고 볼펜 교환 행사를 가자고요. 볼펜이 하나씩 내놓고 서로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시험 보자고요. 뭐 거기다 조그맣게 메모해놓고요. 공부하는 네 모습이 아름다워. 뭐 모르면 4번 그러니까 등등해서 볼펜 교환 행사를 갔습니다. 근데 볼펜 교환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내놓는데 그걸 갑자기 뭐 어디 이 건물 몇 층에 있는 내과 간호사 뭐 분이 오가 와가지고 볼펜 내놓죠. 그래서 해놓고 하면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볼펜 주인이 내놓는 거죠. 땅 교환이라고요. 땅 교환은 누가요? 땅 주인이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소유자 조합 미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방괄 2번 예외 있는데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다음 쪽에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도시개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 대해서요. 먼저 보시면. 양구 1번, 조합의 설립인가, 방구 1번. 그니까, 조합, 먼저 큰 그림 잠깐 보고 가시죠. 그니까, 강요노트요. 강요노트의 29쪽. 그니까, 2-13. 그니까, 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대한민국과 똑같은 틀이죠. 그러니까 뭐 동창회도 뭐 이런 그림은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있고, 대한민국 주인은 대통령이요, 국민이요, 국민이죠. 국민이 주인이고, 5천만 국민의 약속 뭐가 있고요, 헌법 뭐 지금 뭐 개정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5천만 국민 투표로 결정을 해야죠. 헌법 개정이라든지 대통령 선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국민 투표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매번 5천만 국민이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전국 국민의 뜻을 대표해서 회의하는 사람들, 전국과 국민의 뜻을 대표해서 회의를 하라고 뭘 만들었고요? 국회를 만들었죠. 국회에서 전국 국민의 뜻을 대표해서 3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고, 뭐 법을 만드는 등등등 하고 있죠. 그러니까 헌법 정해진 사항들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가 대통령을 뽑았고, 그다음에 행정부를 운영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합 역시 누가 조합은 주인이고요. 조합원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조합원 전체 약속 뭐가 있고요. 정관이 있고, 그다음에 조합원 전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체 투표로 결정해야죠. 총회에서 결정하고, 어지간한 거 결정하라고 뭐가 있고요. 대의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가 임원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고, 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대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만들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겁니다. 책 보시면, 책에 227쪽, 네모 2번, 양과 1번, 방과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기업 토지소유자 7명 이상, 그죠? 7명 이상, 이 대통령 전환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그죠?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 그죠?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루진선 사상 그구요. 뭐 예전에 뭐 레지스탕스 영화 새벽의 7인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개발의 7인이죠. 개발의 7인이 나서서 지정권자에게, 7번 보시죠.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들이 시행자를 지정하는 거죠. 따라서 시행자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설립 인가를 받는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그죠? 변경 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 그죠? 변경 인가 받아야 된다. 기울진선 사선 그구요. 변경할 때 그 절차 그대로. 그런데 다만 주된 사무소 수지 변경, 공공방법을 변경, 그죠? 변경 하는 경우에는 신고, 그죠? 신고해야 된다. 그 넷째 줄에 공구방법의 변경, 변경에다가 경미 쓰시고요. 가벼운 변경. 그러니까 둘째 주 끝에 인가받은 거 변경하려면 변경일가, 인가 그 절차 그대로. 근데 찌끄만 거 변경, 가벼운 거 변경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주된 사무소 수재지 변경, 공공방법의 변경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01호 사무실 두고 겨울에 따뜻하게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되면서 더워지잖아요. 303호로 옮겼습니다. 그것까지 와서 인가받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사무소 수재지 변경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로 2번,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기획에 토지 면적이 3분의 2, 표시요.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표시요. 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표시요.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환지의 기본 동의가 지금 3분의 2, 2분의 1 두 번 나오고 있죠. 관청에서 환지한다 결정할 때 3분의 2, 2분의 1. 강제가입, 대표성을 갖춰야죠. 조합 만들려면 3분의 2, 2분의 1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기까지가 있고, 이것 갖고 뭐 8번이 나왔어요. 3분의 2분을 갖고 8번이 나왔고, 내다 보니까 둘째 줄, 둘째 줄 끝에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 인 거죠. 와, 또는 X. 아무튼 별별 것까지 뭐 내기도 합니다. 그렇고요. 다음 쪽 와서, 방과를 입은 조합의 성립. 조합은 법인, 표시요. 법인. 228종, 방과를 입은 조합은 법인, 표시요. 법인으로 하며, 조합 설립인가 받은 조합 대표자는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재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그죠? 등기를 해야 성립된다. 또한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 법인, 그죠?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뭐, 민법 인격 갖춘 게 자인인과 법인이 있죠. 조합은 사람의 단체이지 자인인이 아니죠. 법인이고, 그 다음에 자인인은 엄마 뱃속에서 응애응애 태어나면 인격을 갖추게 되지만, 조합은 전체 약속 정관을 등기해야 시작이 되는 거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 다음에 재산이 모인, 토지가 모인 재단법인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사람이 모인 사단법인이죠. 됐습니다. 방과 3번 조합의 구성,
동그라미 1번 조합원 땡땡 조합원은 도시기 발부에게 토지 소유자로 한다. 그렇죠? 토지 소유자로 한다. 로 한다. 끝에다가 괄호 열고 강제가입 쓰시고요. 강제가입을 얘기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면 앞쪽에 있었던 3분의 2, 2분의 1 동의 관계없이 조합원이 된다. 강제가입이죠. 공익사업이니까 강제가입이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 기억번 그러니까 기억번 앞문 첫 문장 다 표시요.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표시요.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입니다. 여기는 지금 주식회사가 아니죠. 주식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낸 돈만큼 그러니까 표를 행사할 수가 있죠. 몇 주를 가지고 있냐 갖고 표를 행사하는 거지만 여기는 가지고 있는 돈만큼 땅만큼 표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이니까 똑같이 한 표이죠.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입니다. 뭐 동그라미 3번 뭐 경비부담 승인하고 다음 쪽 와세요. 229조 방과사 4번 조합의 임원 동그라미 구성 그러니까 조합에는 다음에 임원을 둔다.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그러시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이해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 표시요. 총회에서 선임한다. 뭐 박스에 기업권 조합장 대표 있고 그다음에 일 집행하는 뭐 무슨 이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 감독하는 감사가 있죠. 그러니까 첫째 줄에 다시 올라가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그냥 편히 이게 낫겠네요. 그냥 네모 하나 그려놓고요. 그러니까 8평 그러니까 480명 그러니까 몇 표요? 한 표인 거죠. 아까 8평짜리 땅을 480명이 공유하고 있다고요. 몇 표요? 한 표인 거죠. 그러면은 그 480명을 대표해서 대표 공유자 한 명을 대표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A, 이 개똥이가 임원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나머지 479명. 그러니까 어디 가서 손도 못 드는 사람이 임원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 때 대표 한 명,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니까 총회에서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동그라미 2번 직무 뭐 이렇저런 일들을 하면 됩니다. 기억리언 직업은 초점 아니고 그러니까 리을번 그러니까 조합장 또는 이사 표시요.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표시요.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표시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조합장 이사가 그러니까 무슨 지 건설회사 갖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건설을 맡길 게 있다고요. 근데 조합장에서가 지 회사 끌고 들어와서 조합에 피해주고 지 회사 돈 벌어 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내부 감독하는 감사가 조합 대표로 그런 이제 입찰 계약들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큰 동그라미 3번 겸임 금지. 뭐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렇죠? 겸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렇죠? 겸할 수 없다. 하나나 잘 하라고요. 하나도 못해서 사단을 내면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겸할 수 없고 동그라미 4번 뭐 결격 사유로 시험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과로 5번 총회 그러니까 중요한 거 결정하기 위한 총회가 있는 거죠. 어지간한 거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방과로 6번 그러니까 대의원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정하고 어지간한 거 결정하고 대의원회가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 표시요. 50인 이상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렇죠? 둘 수 있다. 대의원회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개발된 곳이에요? 개발되지 않은 곳이에요? 개발되지 않은 곳에 지금 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합을 비롯한 시장들의 설규들을 써내고 환지계획 세우고 그렇게 해서 개발 사업을 할 겁니다. 개발되지 않은 곳에 개발 사업을 하는 거죠. 개발되지 않은 곳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을 떠올려 보자고요. 시골 마을이니까 다 거기 살고 있다고요. 대의원회 없어도 그냥 총회로 충분히 어디 가는 걸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도시정비법과 대비되는 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2번은 관계없고요. 동그라미 3번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총회 의결사항 중 다음의 사항은 총회만 행사, 총회만, 그렇죠? 다음 사항은 총회만 행사할 수 있고, 대의원회는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박스에 있는 다섯 가지는 어디에서만 결정한다고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요? 덜 중요한 거요?
중요하니까 총회에서만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번 정관 표시요. 정관의 변경. 니은 번 개발계획 표시요. 개발계획 수립 변경. 디귿번 환지계획 표시요. 환지계획 작성. 그러니까 1번 조합 임원 표시요. 조합 임원의 선임. 그러니까 미은 번 그러니까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표시요.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등이 있습니다. 뭐 시험에 뭐 여섯 번이나 나왔는데, 그러니까 보죠. 그러니까 이 환지 사업과 조합은 환지 때만 만들고 환지 사업과 중요한 게 우선 계획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게 위치 결정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걸 변경한다고요. 변경해서 자리가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은 이제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죠. 그 다섯 곱빼기 떼돈을 벌 수 있는데 거기서 제일 깨지는 겁니다. 중요한 변경이죠. 개발 계획 변경. 그걸 이거 총회에서 변경 결정하는 게 아니라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거 결정하는 개발 계획을 결정하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주장에게 올릴 수 있는데 그것 이 위치 변경 개발 계획 변경은 어디서만 결정할 수 있다고요? 총회에서만 안을 정해서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칠판요. 두 번째 계획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 신장로를 내는 거죠. 근데 신장로 아스팔트 포장인지 그러니까 콘크리트 포장인지 그러니까 좀 그 생활상의 미세먼지에는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이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재산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건 관계없다고요. 실시계획 빠지는 거죠. 출판요. 그러니까 신도시 딱 그러니까 정하고 이제 사업 끝나면 이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땅이 좋아요? 척 뒤탱이 땅이 좋아요? 사거리 땅이 좋은 거죠.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디서 결정하고요?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합, 그러니까 정관. 조합은 전체 약속. 전체 약속이니까 당연히 총회에서 결정해야죠. 그 다음에 조합장 누구로 할지, 개똥이로 할지, 소똥이로 할지, 조합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총회에서 결정해야 되고, 그걸 몇십 명, 그러니까 뭐 대의원들이 진행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고요? 조합 한판 내릴지 말지, 합병과 해산, 이런 것들은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그림만 잡아두시면 어지간히 된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외우지 않아도 아실 수 있다고요.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빼고 나면 첫 번째 계획, 세 번째 계획, 그 다음에 조합의 중요한 것 정관, 그러니까 임원, 그 다음에 조합 간판 내릴지 말지 등은 총회에서 결정한다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모 3번 시행자 변경 이후로 이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3쪽에 한 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233쪽에 제2절 실시계획 네모 1번 수립 절차 양보 1번 시행자는, 보세요. 시행자는 개발 계획에 맞게, 보세요. 개발 계획에 맞게 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을 작성, 보세요.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이용 실시 계획에는 국토계획법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까지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죠. 이제 각각의 시행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시행자. 그러니까 1번부터 11번 9-2가 있으니까 12가지 시행자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 시행자 네가 해봐라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죠. 개발계획 결정하는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이 사업에 대한 감독청 조사 중에 너는 누군가가 정해줬습니다. 정해줬으면 그 시행자가 뭘 써낸다고요?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두 번째 계획이 첫 번째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죠. 당연히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줄,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셋째 줄, 지구단위 계획에다가 그 아래다가 괄호하고 건축도면 쓰시고요. 지구단위 계획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도면의 의미도 있죠. 질문 보시죠. 그러니까 건축도면은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건축도면은 도면에 들어가야죠. 도면은 도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양괄 3번 그러니까 지정권자에게 인가 표시요. 인가를 받고 또 문제 뭐 짚었으니까 계속 보시면 이건 이제 그러니까 공법의 40문제 중에 8문제 그것도 어지간한 조항마다 다 붙어있죠. 양괄 3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 표시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울어진선 사선 긋고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표시요. 변경 폐지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기울어진선 사선 긋고요. 준용한다, 유익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국토노정하는 경미, 표시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표시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요. 아니하다. 그러니까 찌끔한 거 변경할 때는 인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경미한 사항이 뭔지 그런 건 우리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뭐 기타 이제 토막 사항들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나머지들은 뭐 다 토막 사항들이고요. 그러니까 238쪽 238 그러니까 제4절 시행 방식 보셨고 그러니까 한 장 넘어와서 240의 네모 5번은 초점 아니고 그러니까 페이지 241에 제5절 그러니까 수용 방식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이제 뭐 0.5 문제 이제 그동안 쭉 전체 출제 비율이 0.5 문제이고 그렇지만 이제 법 개정이 돼서 최근에 좀 문제가 몇 번 더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두 번마다 한 번. 그러니까 1, 2월에 안 봤죠. 그러니까 3, 4월에 보고, 5, 6월에 안 보고, 7, 8월에 보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봐야죠. 그러니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5절, 그러니까 수용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것까지 계속 하면은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세요. 그러니까 잠깐 쉬고, 5절을 보겠습니다. 2시 5분.